오늘은 보사노바 리듬 간단하게 살펴볼게요. 왼손부터 이렇게 해도 되고, 이렇게 어쨌든 코드에서 첫 번째, 다섯 번째 음을 베이스로 연주하고, 그다음 오른손 요거를 따로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. 치면 뭐 이런 식이 되는데, 이걸 251에 적용을 하면 다른 코드도 다 적용 가능하니까 천천히 오른손 왼손 따로 연습하시고 합치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코드 톤에 적용을 해보세요. 다른 코드에서는 조금 올려도 재밌습니다. 자, 가요에도 요즘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한번 연습해 보시고 적용해 보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